이재룡 목사가 처음 여성 신도들을 불렀던 그때의 기억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은 다시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룡 씨의 전화를 처음 받았었어요. 그때 2008년이었거든요. 내가 있는 대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곳은 신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 이재룡 목사의 기도처였습니다. 주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막 가는 길에도 기도하면서 빼꼼하고 고개를 여신 그 모습도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단에서 항상 정장 입고 신 같은 분이 이렇게 회관문을 열고 사람처럼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게 충격으로 이제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는다 했더니 그러면 옷 벗을 수 있냐고. 내 가슴이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벗어 옷을 이러시더라고요. 그녀가 머뭇거리는 듯하자 이 목사가 성경 말씀을 꺼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별된 동산에는 모두가 다 벗고 있어도 악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고. 이 목사는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까지 인용하며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처음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이제 저를 눕히시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 저도 이게 처음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할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두 고개를 돌린다고 내생물이나 하늘의 선진들도 내가 이거 하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었고요.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모두 9명. 수년 동안 이재룡 목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나쯤 문자도 피하고 등장 멀리 했는데 날짜가 같으면 너무 신장한 존재니까 그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갔고 당연히 성인 여자가 여기서 벗을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점이다. 그냥 절대적인 시민이니까 벗으라는 벗어야 되는 거죠. 쑥쑥 자라는 피해자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만민교회를 다닌 탓에 오랫동안 이재룡 목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달 속에 계신 목자님의 모습을 보며 목자님의 사랑도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요. 목자님의 권능으로 우리 변화됐어요. 오랜 시간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피해자들, 어쩌면 복종은 당연했습니다. 그분이 곧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성령이고 그러면 그 성령이 하는 말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의심을 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라고 했을 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이재룡 목사는 피해자들을 모아 믿기 힘든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몇 명을 좀 만들고 싶다고 저를 포함해서 여자들 6명 정식으로 하나팀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2012년부터 제 하나팀 정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하나팀, 이재룡 목사가 집단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좀 가기 싫어하고 근데 무슨 이유로였겠는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니까 다들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너네 너무 촌스러우니까 뭐 포르노라도 보고 연습 좀 해오라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하나 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피해자들이 이재룡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마침내 이 목사의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조금만 이제. 이재룡 씨가 성관계 요구하는 걸 솔직히 싫었다는데 왜 자꾸 말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말이 없으시던가요? 우리는 이재룡 목사의 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너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 영적으로 사랑했지. 육은 육이고 영으로 너 사랑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날 사랑 줬지. 근데 그런 육의 사랑 싫다 하면 나는 거들떠도 안 봐, 육의 사랑은.
싫어하면 그럴 때도 안 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니까. 그래. 아침에 보자, 그래. 사랑하고 안녕. 그 피해 당사자에게는 그건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순결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는 선과 악의 기준도 없고 윤리적 옳고 그름의 잣대도 없고 오로지 종교적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만 남을 뿐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악용한 교주가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이고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